클로드를 안아주세요. 클로드는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어요. 잠자는 동안 담요를 꼭 껴안고 있었지요. 잠에서 깨어나자 클로드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클로드는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엄마는 식료품을 가득 안고 있었어요. 우리 클로드 벌써 일어났네? 엄마가 다가와 클로드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우리 클로드를 안아주고 싶은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책 읽고 있으면 금방 돌아올게. 클로드는 책장으로 가서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꺼냈지요. 클로드는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네 쪽 정도는 읽었답니다. 클로드는 다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는 커다란 그릇에다 끈적끈적한 걸 반죽하고 있었어요. 흘끗 시계를 보고서 엄마가 말했어요. 벌써 다 읽었니? 우리 클로드를 안아주고 싶은데 엄마 손이 온통 밀가루 투성이네. 그림 그리고 있으면 금방 끝내고 갈게. 클로드는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종이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렸답니다. 클로드는 또다시 엄마한테 갔어요. 오븐에서 빵을 꺼내며 엄마가 물었어요. 벌써 그림 다 그렸니? 우리 클로드를 안아주고 싶은데 엄마가 들고 있는 쟁반이 너무 뜨거워. 조각 그림 맞추기 하고 있으면 금방 가서 안아줄게. 클로드는 가장 좋아하는 조각 그림을 꺼냈어요. 조각 그림을 모두 맞추었지요. 아주 잘 맞춘 것 같지 않지만 이제 그만 끝내고 싶었어요. 지금 엄마한테 가면 안아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클로드가 나타나자 엄마가 물었어요. 벌써 조각 그림 다 맞추었니? 그러면서 엄마가 또 말했어요. 우리 클로드, 엄마가 약속할게. 이 일 마저 끝내면 금방 가서 안아준다고 말이야. 클로드는 그만 뽀로통해졌어요. 책을 네 쪽이나 읽었는데,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맞추기 어려운 조각 그림도 거의 다 맞추었는데, 그랬는데도 엄마는 클로드를 안아주지 않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는 이제 클로드가 싫어진 거예요. 클로드는 담요에 장난감을 담았어요. 엄마는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클로드를 불렀어요. 그런데 클로드가 보이지 않았어요. 클로드는 뒤뜰로 나갔나 봐요. 그쪽으로 장난감이 하나씩 떨어져 있었거든요. 클로드는 커다란 나무 아래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엄마가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클로드는 무척 슬퍼 보였어요. 어머나, 클로드야. 엄마는 클로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미안해. 너무 바빠서 우리 클로드를 못 안아주었네. 엄마는 맛있는 걸 차려서 클로드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단다. 엄마는 클로드에게 식탁을 보여주었어요. 식탁에는 아주 맛있는 차에다 클로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갓 구운 과자들이 가득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클로드가 문을 열자 누가 머리를 쑥 내밀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까꿍, 깜짝 놀랐지. 우와, 클로드가 좋아하는 할머니예요. 이제 우리 클로드 좀 안아볼까? 엄마가 말했어요. 나도,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모두 클로드를 안았어요. 아주 아주 세게, 꼭.